지금 입고된 차량은 올류 렉스턴 차량이에요. 더블랭고 되는가요, 이거? 더블랭은 아니죠? 더블랭 아니네요. 자, 이 차량이 지금 PPF 생활보호 패키지에 본네트 전체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생활보호 패키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깥 보세요. 생활보호 패키지 하면,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도어 컵, 그리고 도어 끝부분, 자, 엣지, 도어 엣지, 그리고 주유구, 반대쪽에 있죠? 주유구 컵하고, 뒷범퍼 상단 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게 5종 패키지예요.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차량을 타시면서 가장 많은 상처가 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뭐, 차 사면 썬팅 하잖아요? 썬팅 하듯이 생활보호 패키지 기본으로 다들 하십니다. 자,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 도어 컵인데, 도어 컵 시공하는 이유는, 자, 이 문을 열 때 손잡이 이렇게 잡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차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잖아요. 상처가 안 나는데, 차주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손톱으로 싹 긁어버립니다, 안에를. 그래서 이제 내 차에 이 도어 컵 안을 한번 보세요. 이 PPF 안 되신 분들은 상처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상처가 안 나게끔,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어 컵이에요. 네, 도어 컵 시공이 끝났는데, 보시면은 지렁이 자국 하나 없이 깔끔히 시공이 됐죠. 그래서 컴퓨터 재단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재단을 해서 필름을 붙인 건데, 이 끝부분 여기 있죠, 여기 라인, 꺾여 있는 라인, 여기 꺾인 라인, 이 라인에 최대한 그 꺾인, 이렇게 꺾였잖아요, 꺾인 라인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커팅을 하면요 완전히 티가 안 납니다, 시공한 흔적이. 자, 이 부분은 주유구인데, 주유구 이제 주유를 하러 가면 눌러서 열고 눌러서 닫고 눌러서 열고 또 손으로 이렇게 쓸어서 밀고 닫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주유구 컵이 상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 이 주유구에 시공을 하는데,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자, 필름을 물릴 부분을, 필름이 빨리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필름이 내가 밀기 전에는 붙지 마라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필름을 보시면,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주유구 모양에 맞게 컴퓨터 재단으로 뽑은 필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시공될 필름만 이렇게 떼지는 거예요, 알아서. 자, 밑에가 이쪽이 아랫부분이네. 컴퓨터 재단으로 필름을 뽑으면 위아래가 어딘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래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자, 필름을 올리면, 자, 이 주유구 모양에 맞게 딱 맞죠, 필름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올려서 그냥 밀면 끝. 정말 쉽죠? 자, 필름을 이렇게 밀고, 중간에서 이제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항상 이 모일 때 기준을 하잖아요. 기준을 잡고. 자, 이 기준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뭐 세게 밀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그리고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너무나 쉽죠, 작업이. 자, 이 컴퓨터 재단을 활용하면은 작업이 정말 쉬워요. 저희가 컴퓨터 재단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 전화가 와요. 유튜브를 보고 내 차를 내가 직접 시공하고 싶은데 필름을 이렇게 커팅해서 줄 수 있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차종에 맞게끔 커팅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직접 받아가지고 방금처럼 이렇게 띄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이 커팅을 해서 필름 3개 특허 받은 유일한 나노피셜 필름을 내 차에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원하시는 사람들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필름이 얼만큼 들어가는지에 맞게끔 비용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 받아서 직접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범퍼 리드라고 불려요. 뭐 트렁크 리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렁크 리드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게 뒷범퍼 리드입니다. 뒷범퍼 리드. 트렁크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여기가 많이 찔려요. 이 부분이. 아마 내 거 차 PPF 안 되신 분들 보세요, 여기. 상처가 엄청 나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상처들 자, 그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게 이 딥퍼퍼 리드 PPF 필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재단된 필름이고요. 자, 이렇게 뒷범퍼 리드 모양에 맞게 요 뒤에다가 또 필름 찢어지면 마음 아프니까 천천히 떼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와 이렇게 센터를 맞추는 이 모양이에요. 여기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딱 정확하게 여기를 먼저 맞춰야 돼요. 자, 여기를 놓고 맞춘 다음에 여기를 먼저 붙여줘요. 이렇게 가운데 기준,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시공에는 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자, 확실하게 여기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여기를 살짝 맞춰주면서 붙여주는 작업이에요. 자, 살짝 맞춰주고 밀고 맞춰놓고 밀고 자 이거 어디서 구입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터넷에 그 스퀴지 우레탄 스퀴지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하나 사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을 신경쓰지 마세요. 일단 윗부분부터 필름을 맞춰놓고 맞춰놓은 만큼 밀어주시고 그 다음 모양 맞춰지면은 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밀어서 마무리 끝부분은 물이 차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서 맞춰주셔야 돼요. 한번 꺾이고 또 한번 꺾이잖아요. 자, 한번 꺾인 데만큼만 이렇게 미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각도를 각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물이 위로 올라가겠지 밀면서. 그래서 각도를 아래쪽으로. 자, 여기도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만 남았죠. 어디서부터 밀어야 되냐? 끝에서부터 밀어야 돼요. 끝에서부터. 자, 끝에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쪽 와서 여기 끝에. 이 끝에. 끝에가 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이 생기는 거를 먼저 자, 끝에부터 잡아주고. 이 산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공이 끝난 겁니다. 자, 뒷범퍼 리드 시공 끝. 아주 간단하죠. 제가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죠? 지금 5분. 5분. 뭐 그냥 이거 설명 안 하고 시공하면 한 1분이면 해요.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지렁이 자국 아예 없고 일절. 그 다음에 자, 시공하면서 제가 칼 절대 안 잡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 상처 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칼로 해도 상처가 안 나요. 근데 초보가 하면은 칼로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내 차를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차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커팅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시공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헤드라이트예요. 자동차의 부품, 뭐 엔진도 있고 미션도 있고 많죠. 엔진 미션을 제외한 이 모든 걸 통틀었을 때 가장 비싼 게 헤드라이트입니다. 근데 주행하다 헤드라이트에 돌을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생겨요. 그 생긴 것들이 계속 생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표면이 뿌얘지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트의 조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저녁에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연식이 될수록. 그 이유가 돌을 막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PPF고, PPF 시공을 해놨다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뛰잖아요. 새 헤드라이트가 그대로 나와요. 뭐냐면 돌도 안 맞고, 햇빛에 의해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F 헤드라이트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을 하시잖아요. 헤드라이트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헹궈주고, 그 다음에 필름이 시공될 후에 빨리 필름이 붙지 않게 자, 해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거 필름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잘 보이나요? 네.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커팅이 된 필름이에요. 올류 렉스턴 헤드라이트 모양에 맞게 커팅이 된 필름. 자, 이 필름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 퓨전 PTF 필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이트 모양에 딱 맞죠? 항상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 여기 기준입니다. 이쪽이. 자, 여기를 먼저 기준을 잡고요. 앞부분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와서. 필름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헹궈주고요. 자, 이 끝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 모양에 맞춰서 그래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확실히 고정이 될 때까지 자, 고정 그리고 말씀드린 그 기준 자,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 자, 가운데 기준을 잡고 자,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자, 위로 기준 잡아서 위에를 붙였죠. 그 다음 이제 아래 땡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다 끝난 거고, 자, 이제 이 부분 이 산이 좀 있잖아요. 그대로 밀으니까 산이 커지죠. 자, 이 산을 올리세요. 이렇게 자, 위로 올려요. 이렇게 자, 알아서 죽죠. 산이 여기 있는 산을 옮겨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산을 옮기는 기술. 헤드라이트 시공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시공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끝. 깔끔하죠? 자, 이렇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재단 헤드라이트 시공은 이렇게 시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어 엣지.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도어 엣지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 시공하는 거는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올려드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이거 도어엣지 시공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시공하는 이유는 자, 문을 열다가 벽에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끄터리가요, 도장이 뚝 떨어져요. 도장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쿠션 작용을 하는 게 이 PPF 역할이고, 자, 우리 생활보호 패키지를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작업을 하셨다 하시는 손님들은 손님의 실수로 하든 뭐 누구의 실수로 하든 여기에 상처가 났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재시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한 차량들은 계속 이 차 팔 때까지 계속 AS 해드립니다. 도어 엣지, 엣지만 AS를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시공하신 분들은 재시공하고 싶다, 잘못됐다, 떨어졌다, 찍혔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세요. 뭐 이거 다시 시공하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헤드라이트까지 해서 생활보호 패키지 5종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생활보호 패키지 5종 나노피션 필름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션 필름으로 했을 때 5종 패키지 35만원이고요 지금 이제 본네트도 바로 시공할 거예요. 본네트 같은 경우는 8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35에 80 얼마예요? 115만원이죠 근데 요거를 같이 생활보호 패키지에 본네트 전체를 시공했을 때 저희가 실속 패키지 1번 실속 패키지 1번에서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시공하면은 15만원이 할인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만원에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네트 시공 바로 들어갈게요. 본네트 PPF 필름 시공이 지금 막 끝났어요. 필름이 이제 완전히 부착이 됐는데, 본네트 필름 시공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본네트 PPF 필름을 쉽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지금 시공된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PPF 필름, 나노피전 PPF 필름으로 본네트하고 생활보호 패키지 이렇게 해서 실속 패키지로 해가지고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속 패키지 시공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신다면 여기 이제 앞범퍼 코너이죠. 코너 앞범퍼 이쪽 코너 부분 이 코너만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앞범퍼 코너만 양쪽 시공하시면 30만원이 추가되십니다. 그게 실속 패키지 이제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130만원짜리 패키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범퍼 여기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시공이 돼요. 범퍼에 거의 뭐 양쪽 하면 한 60% 7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패키지가 실속 패키지 2번 앞범퍼 코너까지 해서 이렇게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PPF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저희 전국에 16개 매장이 있어요. 1688-25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또는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취급점 또는 시공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 전화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연락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류 렉스턴 본네트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5종 해가지고 PPF 시공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생활보호 패키지 요즘에는 썬팅 하듯이 차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는 패키지예요. 생활보호 패키지 좋은 필름으로 시공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브리지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